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통 여러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가족, 그리고 2차 전지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에코프로 BM, 기관가용의 쌍끌이 매도로 음봉 맞았습니다. 20일선, 5일선 약간의 이탈했고요. 그 이유는 수급의 논리였습니다. 알테오젠과 제약바이오 쪽의 소급이 쏠리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쪽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주식이 진심인 분들은 에코프로에 대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보지 마십시오.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지고 자, 힘든 종목 촬영해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 봐주십시오. 왜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2차 전지는 미래 성장주는 맞는데 당장 움직임이 없다라고 해서 앞에 영상을 보다가 그냥 안 보실 것 같으면 차라리 보지 마십시오. 자, 매년 진행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업종에 대한 인사이트 적중했고요. 자, 대부분의 주도주는 적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의 접근 방식이 결국 옳았다라는 것을 자, 5년, 4년째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주도 업종, 주도주 매매를 지향 하는 사람입니다. 주도적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에코프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 업종 제약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금리 인하 최대 수의 업종에 관련돼 있는 영상들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4년, 5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구독자와 함께 시장을 대표적인 종목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알테오젠 대박 수익을 냈습니다. TV 방송, 정권 방송에 나가가지고 요 근래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들이 벌써 60%, 70%, 금은 월요일까지도 보내드려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20% 가까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 이 정도 수익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서요. 대한민국의 대표 업종과 대표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에코프로 BM 하반기 전반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대응 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번 영상에 올려드리고 강조드려 있지만 에코프로 BM은 사실적으로 3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큰 반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현재까지 에코프로 BM의 주가 하락의 이유는 전기차 캐즘에 의한 실적 악화로 3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진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0억으로 2분기 대비 최대 실적 악화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4분기 때는 영업이익 자 80억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2025년도 영업이익은 자, 드디어 3천억대로 실적 회복한다는 국면에 자, 접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위안을 삼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3분기 적자 전환 이후에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 3분기 내내 좀 고전을 면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지금 현재의 바닥에서 횡보를 하며 기관과 외국인의 사고 팔고 쌍끌이 매수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자리는 어느 정도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대 저점과 V자 급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의 진심인 분들, 에코프로 2차 전지의 진심인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고 다른 전반적인 종목들도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 지금 현재 시점에 주도 업종 주도 섹터, 주도주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전반적으로 확인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셔야지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올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정원장이 한 종목 성부한 종목들 보십시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알테오젠 지금 현재도 편입하고 있습니다. 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래프톤 올해 하반기 주도주라고 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까지 했습니다. 오프라인 온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크래프톤 데브시스터즈 대박 수익을 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요 기본이죠. 자, 한국가스공사는 아직까지 재진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여행 아직 들고 있습니다. 자, 유행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던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진탕키트 큰 수익을 모두 다 냈습니다.
그만큼 정원장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요번 달만 해도 자, 3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 인사이트가 맞아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정원장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계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5년 가까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온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TV 강의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전문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한종목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문의를 통해가지고 추가 10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어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TV 방송 댓글까지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5년 가까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2의 알테오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테오젠이 자, 다음 주에 급등을 통해가지고 시장의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훈풍이 불 예정입니다. 제2의 알테오젠을 준비하실 분들, 주식으로 수익을 보실 분들, 하반기 주도주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종목반을 신청하십시오. 한종목반 집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손실을 만회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바이오는 탄력이 좋고 현재 상승률이 아주 클수 있는 종목들 군에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허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반기 주도주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맛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고요. 10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정원장과 함께 한종목반으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의 진심이고 주도주의 진심이고 우리나라 대표 업종의 진심인 분들, 주식을 볼줄 아시는 분들, 주식의 노하우를 저와 함께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제2의 알테오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모시도록 하고요. 자, 문의하시게 되면 저희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 프로비엠 상승의 기도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